경남 지역 일부 먹는 물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비소가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소식 보도해드린 적 있습니다. 그런데 같은 지역이라도 검사기관에 따라서 비소 수치가 들쑥날쑥합니다. 물을 마셔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불안하기만 합니다. 윤혜림 기자입니다.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창원의 한 초등학교입니다. 경남교육청이 수질을 조사한 결과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나타났습니다. 당장 급수를 중단하고 마무리 공사 단계에 있던 상수도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이 학교의 경우 얼마 전 경남도가 실시한 전수검사에서는 비소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.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각각 75개 학교, 73개 학교를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했는데 비소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도 그 수치도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. 기준치를 초과하진 않았지만 비소가 검출된 학교 수도 각각 6곳, 8곳입니다.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비슷한 시기에 수질 검사를 했지만 각기 다른 기간이 실시하면서 그 수치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. 경남도는 공개 진행을 통해 정수장과 환경부가 인증한 민간기관이 동시에 했고 경남교육청은 민간기관에서 실시했습니다. 수치가 똑같이 나오긴 힘들다는 것이 양 기관의 입장입니다. 뜨는 일자에 따라서 좀 조성상도 있고,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많이 차이 나는 문제가 되는데. 기준치에 검출된 거는 거의 뭐 동의합니다. 100%는 아니지만, 이 수질이라는 것이 항상 일률적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. 또한 분기별 수질 검사를 통한 비소 이력제로 수치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. 하지만 1급 발암물질로 기준치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측정 기간별로 들쭉날쭉한 수치에 도민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KNN 윤혜림입니다.